합성 난소 증후군은 완치가 안 된다. OX. 5입니다.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대사성 질환에 속한다고 그래요. 대사성 질환은 대표적으로 고혈압, 당뇨와 같은 이제 성인병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이제 젊은 나이에 생기면 중년이 됐을 때 고혈압, 당뇨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.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고혈압, 당뇨처럼 완치가 힘든 그런 질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5입니다.